절차의 개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등기 절차 개시 3장에서 절차 총론 63페이지 피세요. 특히 등기부에 관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했던 그 정도 내용 일단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등기부 정도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등기 절차의 개시. 자, 등기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 시작되니 계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기. 자, 계기는 자,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왜 등기를 해 줄까요? 등기관이 왜 등기를 해 줄까요? 해 준 이유는 뭐다? 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신청하니까. 요 등기 신청을 하면 계기가 먼저 원이 있어야 되지. 원인은 개인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행위에 따라서 일정한 원인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하고 사고 팔고 각종의 이런 계약을 하는 요 계약은 서로 당사자의 의사 협치지? 그러면 계약 하고 않고는 본인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따라 등기 신청은 누구의 마음이야? 등기 신청은 누구 마음이야? 당사자 마음이야. 신청 당사자. 근데 등기법상 당사자를 이런 민법 시간에는 산 사람 매수인, 판 사람 매도인 하겠지만 등기법상 뭐라고 표현한다 했지? 매수인 같은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 매도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어? 이걸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을 쓴다 했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차 등기소에서 등기가 개시된 계기는 이렇게 첫째 당사 가서 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 신청. 신청하는데 신청 주체가 개인일 때는 신청이라는 말 쓰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이 관공사라면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 했지. 촉탁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 이게 원칙이에요. 주체가 관공서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면 용어를 뭐라고 쓴다고? 촉탁이라고 용어를 쓸 뿐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여기서 등기관이 직접 할 때가 있다. 이걸 직권. 이게 이제 예외적인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명령할 때 있어요. 명령. 이것은 이의신청 과정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지만 이의신청. 예외지만 이건 몇 개 없어요. 시험에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이 두 가지는 이 직권에 의한 등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직권. 그럼 직권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예외적으로 직권할 때도 있고 변경 등기도 예외적으로 직권을 한 경우가 있고 경정 등기도 예외적으로 직권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말소 등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직권에 의한 말소. 직권 말소.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관할 위반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등기상이 아닌 건 어떻게 한다? 직권말소 한다 했죠. 이거 직권말소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직권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권에 의한 등기가 뭐 대직권의 뜻의 등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봐서 그래서 절차의 개시를 얘기하면 네 가지를 얘기해야 돼. 자 뭐라고?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요 등기 절차 개시는 총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63페이지에 보면 당사자의 신청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64페이지 넘어가 보면 관공서의 뭐라고 나왔어? 촉탁. 촉탁 등기라 나왔지? 자, 65페이지 가보면 뭐라고 나왔어? 신청주의 예외. 등기관의 직권 나오지. 직권. 보여 안 보여? 거기 큰 걸 보라. 큰 그림을 잘 보여야 돼. 세부적으로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전체를 못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직권의 등기 중에 보존등기나 변경, 경정등기라든가 66페이지 가면 뭐가 나와? 말소, 별표. 66페이지 맨 위에 4번, 양가로 4번 말소 등기 나오지? 예, 별표라고 했어. 중요하다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어. 66페이지 맨 위 상단을 보라고 했습니다. 별표 3개 해놔. 이거 말소 등기. 직권 말소. 그게 바로 직권 말소, 직권 말소. 그 다음에 67페이지 가면 여기 뭐가 나와? 법원이 명령이란 말이 나와. 명령. 총 이렇게 절차 개시가 몇 개 있다고? 신청, 촉탁, 직권,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된다. 등기 절차가 시작된다.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청에 의할 때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단독 신청 예외로 보는 것인데 여기서 신청 의무가 있느냐? 등기 신청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신청 의무. 요 신청 의무 있을까 없을까? 요게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사고 파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니까 임의 신청. 등기도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임의 신청. 임의 신청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게 있어. 요 의무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의무. 의무.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의무.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는 자 등기 신청 의무를 보시면 첫째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첫째 뭘 기억해야 되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등기법 두 가지.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의무. 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와 특별조치법의 의무.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는 1개월입니다. 1월. 1개월이네. 뭐냐? 표제부에 대해서. 표제부. 그래서 토지든 건물이든 표제부에 쓰는 것. 표제 토지는 지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고 건물도 건물 구조 종류 면적 같은 거 다 표제부에 들어가. 이런 변동이 있으면 1개월 내 등기를 신청해야 돼. 왜 그러냐? 1개월 의무를 둔 이유가 뭐냐? 의무. 이 둔 이유는 여러분들 이원적 공시 방법화에서 요 대장과 등기부 간에 등기관에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 이 사실관계 부동산 표시를 이 부동산 표시를 이것을 이렇게 일치시킬 목적으로 등기법상 변경 등기 의무를 둔 거예요. 그래서 토지도 60일에 지목 변경이 생겼다. 변경 등기는 60일에 신청해라. 건물 증축했다. 60일에 변경 등기 신청해. 저기 여기 1개월이네죠. 자, 이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부 다 몇 개월? 1개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할 의무가 있고 위반했을 때 토지도 과태료가 없고 지금 현재 건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 위반해도 모두 과태료 없다.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요 특별조치법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 며칠이냐? 이건 60일에 신청. 60일에 신청해야 돼. 60일. 그럼 무엇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의무냐? 중요한 등기. 중요한 등기라는 게 뭘까요? 중요한 등기. 중요한 등기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왜 중요하다? 국가 입장에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첫째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 기산일을 절 알아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의무 요 꼭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매매 같은 쌍무계약. 매매 같은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되냐? 기산일 60일 이내 할 때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터다? 아니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꼭 밑줄 쳐놓습니다.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게 언제냐? 잔금지급일이야. 잔금지급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게 잔금지급으로 같은 얘기야. 잔금을 준 날로부터. 60일에 등기 신청해야 돼. 그다음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거. 부담 없는 증여 편무. 자, 예, 대표 예로 부담 증여. 증여계약 같은 건 언제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요 기산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쌍무계약 뭐라고? 매매 같은 경우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잔금지급일로부터.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 언제부터?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지급. 이전 등기 신청에 대해 기산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60일 내. 자, 언제냐? 매매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 지급으로부터 60일 내. 편무계약 증여 같은 거 언제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떠냐?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따로 원칙적인 건 의무가 없습니다. 즉 원칙은 임의 신청이다. 임의 신청이라는 건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신축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도 돼요. 사용 승인 받고 그냥 살면 됩니다. 등기 안 해도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어. 60일에 신청할 의무가 있어. 60일. 그러면 여기서 예외적으로 60일에 신청하는 것은 언제냐? 이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6심에 신청해야 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 신축했다. 자, 여기서 건물 신축했어. 그럼 얘가 보증해야 된 의무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 그냥 사용 승인만 받고 쓰면 돼. 죽을 때까지 그냥 살아도 돼. 내가 전원주택 하나 졌어요. 사용 승인 받고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그냥 살았어. 30년 동안. 그리고 죽었어.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의무 없으니까. 등기 의무가 없어. 근데 얘가 어떻게 보면 의무 생긴다? 이걸 팔았어. 매매계약 체결했어. 팔았으면 뭐부터 해야 돼 이제? 얘가 자기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놓고 이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는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뭐부터 하라고? 보존등기부터 해야 돼. 이때 의무가 나와. 며칠이네? 60이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때도 기산일이 문제돼. 자, 어떤 기산일이냐. 이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0일 날 건물 신축했어. 그러면 2월 10일 날 매매계약했어. 즉 준공 떨어진 날이 1월 10일 날이야. 2월 10일 날 매매계약했어. 언제부터 60인의 보증등기를 해야 돼? 맞을까? 에? 그러니까 요 날부터 해야 될까? 요 날부터 해야 될까? 그럼 만약 이게 1월 10일이 아니라 10년 전에 했어. 건축을. 2010년에 건축했어. 그리고 2019년도 2월 10일 날 매매계약했어. 언제부터 60일 따져야 돼? 요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알았어요? 건물 완성된 날이 아니라 뭐라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날이야. 계약일. 계약을 체결한 날. 체결한. 이게 언제야? 결국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 건물이 완성된 건물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따져. 건물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어. 건물 다 완성되어 있었지? 그럼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보증등기 신청을 한 얘기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매계약할 때 건물이 완성된 건물만 매매계약해? 짓고 있는 걸 살 수 없을까? 매매계약? 짓고 있는 거. 건물 건축 중이야. 지금 건축 중이야. 완성이 안 됐어. 이건 다 이때 완공, 완성, 준공된 거고 이건 미완성. 즉 건물 짓고 있는데 외관 다 나왔고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어. 내가 가서 이거 팔아요. 못해? 매매계약 할 수 있지? 타인의 물건도 매매할 수 있지? 계약해서 이전해 주면 돼. 그러면 이때 미완성 준 지금 건물 짓고 있어. 그럼 몇 2월 10일 날 매매 계약했어. 계약 체결했어. 그럼 보증금 며칠 내야 돼? 60일에 해라는 거야. 언제부터 따질까? 언제부터? 에? 언제부터? 에? 아, 이 계약 체결 때는 아직은 미완성이라니까 지금? 에? 모르잖아. 그래서 이건 언제냐? 미완성 건물이야. 즉 계약 체결 당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 지금 2월 10일 건물 진 상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언제부터인지 모르잖아. 언제부터 따져야 돼? 예,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이렇게 나와 조문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이 언제 이게? 완성된 날이지. 알았어요? 네 가지 기산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1개월 이내 해라. 이것은 사실관계인 표제부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켜 놓기 위해서 등기법에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토지든 건물이든 위반하다도 모두 지금은 과태료는 다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60일의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의무가 일단 나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렇게 매매 같은 쌍무 계약은 언제부터? 잔금 지급일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에 등기 신청해야 되고 편무 계약인 증여 같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되고 만약 여기는 위반하면 이걸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가 있습니다.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나와요. 여기는 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지출법상 의무 위반은 다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이 의무가 없어 임의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계약을 체결하면 60인의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미 완성된 건물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미완성 건물이라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에 신청해야 되고 우위반 하면 전부 다 여기는 과태료랑 똑같아요. 이 완성된 상태다 미완성 상태다 이거 표현을 잘 읽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성된 상태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던 경우 이렇게 말하고 미완성 상태는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이 얘기예요. 이 표현 이해돼요? 그 말을 잘 이해하란 말. 그래야 아 이게 완성된 건물 미완성 건물 이 표현이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산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촉탁등기 중에서 이건 관공서 이거 참고로 관공서가 주체일 때는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등기라고 쓰는데 관공서의 경우는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에? 진정성이 보장되지? 진정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특칙 중에 등기필 정보를 낼 필요 없어 등기필 정보 제공할 필요가 없고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됩니다. 등기 우편에 의한 촉탁 이것도 허용돼. 일반인들은 반드시 공동신청이라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편에 의한 촉탁은 일반인들한테 적용될 수 없어요. 관공서만 할 수 있는 특칙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촉탁 등기 종류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체크해 봅니다. 거기 3번에 경매 관련된 거 3, 4번 매각이란 다 경매란 얘기예요. 경매 6번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란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10번에 가면 여러분들이 10번에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밑줄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 해줘.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무슨 등기라고? 촉탁 등기야. 누가 해준다고? 법원에서. 법원은 뭐야? 관공서. 관공서 등기를 촉탁해줘요. 이걸 촉탁 등기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65페이지 신청주 예외에서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서 우선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온 거 직권 말소 66페이지 직권 말소. 그 중에서 자 시험에 자주 나오고 몇 가지 체크합니다. 환매 특약 등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한 때 이게 바로 환매권 행사했을 때 환매 특약 등기를 직권 말소하라 이런 얘기고 3번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일정한 등기 즉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실 전후를 묻지 않고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6번에 가등기가 본등기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8번에 관할 위반 등기 하나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즉 등기상이 아닌 거 등기해봤자 당연무효로서 직권 말소입니다. 다 직권 말소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67페이지 맨 가면 법원이 명령에 따른 등기는 거기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 거기 보면 이의신청할 수 있고 관할 지방법원 이의에 대해서 결정 전에는 결정 전 동그라미 치고 등기원의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 등기를 명할 수 있다. 가등기 명령, 부기 등기 명령. 결정 전에는 가등기 명령, 부기 등기 명령. 결정하게 되면 등기를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개시 중에서 특히 여기서 자,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지? 가압류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거는 전부 다 경매와 관련된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인데 이걸 신청하면 다 각하됩니다. 가압류해달라고 등기소 신청하면 전부 다 각하. 왜냐하면 반드시 촉탁으로 이럴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잘 주의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절차의 개 중에서는 일단 네 가지가 있고 특히 신청 단계 지금 얘기했던 신청 의무를 정리를 잘해야 된다. 신청 의무 문제 그리고 경로를 잘못 찾아가면 무조건 각하됩니다. 경로 그 중에서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무조건 각하되는데 그 예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런 건 반드시 법원 촉탁으로 이루어질 뿐 신청할 수가 없어. 어디서? 등기소에 가서 직접적으로. 알겠습니까? 가압류 언제 하는 거냐? 금전채권에게. 그 얘기는 돈 받을 게 있을 땐 가압류 금전채권이 아닐 땐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서 신청인에 관련된 거 여기 이게 뭐냐 당사자 문제 신청인 거 당사자
당사자. 당사자 문제. 당사.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디 표시냐면 68페이지 표입니다. 68페이지. 등기 신청 적격, 명의 적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일명 당사 적격 이렇게 합니다. 당사 적격.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나온다 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등기 명의인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법률상 자격이다. 이렇게 표현해.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 만약에 자 A라는 사람이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걸 B에게 등기해 줄 수 있느냐? B가 누구냐? 이름은 도리. A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한테 등기해 줄 수 있느냐? 있을까 없을까? 그게 왜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유산도 증여해주고 애완견한테 이렇게 손다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뭐야? B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이 사람 이 도리가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서 등기 명의인이라는 것은 등기 이건 물권의 공시 방법으로서 물권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물권의 귀속 주체는 뭐냐? 자, 물권의 귀속 주체는 물권의 귀속 주체를 물어보는 거야. 이 귀속 주체는 민법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법상은 인이라고 그래. 인. 권리 능력자. 즉 권리 능력. 권리 능력자를 말하는 것이다. 알았어요? 민법상은 그럼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과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면 민법과 차이가 있어. 그래서 적격이 인정되는 자와 부정되는 자가 있는데 첫째가 뭐다? 자연인. 자연인은 당연히 권리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능력, 유무, 내국인, 외국인 묻지 않고 무조건 뭐가 있다? 적격이 있다. 자기 이름 등기할 수 있어. 세 살짜리다? 자연인일까 아닐까? 막 태어나서 지금 한 2시간 지났어. 자연인이 아니야. 그렇지? 지금 병원에 갔더니 누워있는데 식물인가 아니야. 자연일까 아닐까? 지금 자연이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능력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자기 앞으로. 저기 아프리카에서 오랑우탄을 잡아왔어. 오랑우탄 앞으로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연인이 아니니까 할 수 없다 이 얘기야. 그럼 아프리카 저기 콩고 공화국의 추장 아들 거기 금덩이 하나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금귀 하나 들고 한국에서 지금 아파트 살라고 대전에 왔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자연인이지?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적격이 있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적격자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때 자연인이면 다 된다. 근데 자연인은 언제부터 자연인이야 이게? 자연인? 자연인 우리 민법에 권리 능력이 존속 시기라는 게 있어. 권리 능력은 언제 있느냐? 우리 3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 권리 능력은 언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요? 언제 적격이 있다고? 생존한 동안. 사람은 언제 권리 능력이 있다고? 생존한 동안. 생존이 뭐예요? 생존? 생존이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생존이라고 그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사람은 언제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어버려. 생존은 언제를 말한다고? 출생시부터 언제까지? 사망시까지. 요게 라이프타임은 생존한 동안. 여기서 요게 뭐라고? 이때 권리 능력이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죽으면 뭐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져.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문제는 여기. 여기가 문제 돼. 생존 출생 전 단계. 여기. 여기 우리가 민법상 태아라고 그래. 태아. 태아도 생명체는 생명체지만 자연인이냐 물어봤어. 태아 자연인입니까? 그럼 출생 시점 언제야? 출생 시점은 태어났다는 개념이 이제 좀 다 달라. 자, 첫째 진통설. 출생의 진통이 시작되면 이때부터 자연이다라고 보는 학설을 말해.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 노출설. 머리만 나와도 그때부터 자연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전부 노출설. 전부가 모체로 나와야 된다. 아니다. 독립호흡설. 자기가 자기 호흡폐를 직접 숨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언제부터 출생이냐. 우린 민법상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전부 노출설. 알았어요?
애가 전부 다 모체에서 나와야만 그때 자연이에요. 형법상은 진통설. 출생의 진통이 시작되면 이제 사람으로 봐. 그래서 거기서 출생 시 애를 살해했다. 그럼 영아 살해죄지 낙태가 아니야.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각 저기 법률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보는 차이점. 민법상은 전부 노출설. 그러면 사망 시점도 이것도 확설 대립이지.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멈춰야 되느냐? 아니면 뇌사? 뇌사만 돼도 사망을 보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뇌사선 최근에 장기식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래 전통적인 방법은 호흡과 맥박이 영구적으로 멈췄을 때 사망을 봤지만 이미 사망하고 나서는 장기 이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의사가 아 이거는 뇌사 판정해주면 그때 의사가 뭐 할 수 있다? 장기 이식할 수 있다. 그럼 만약 이런 뇌사설을 안 만들면 어떻게 돼? 의사는 심장 떼다가 옮겨주고 곧바로 살인죄로 들어가서 이제 한 25년 살고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뇌사설 같은 것은 그런 장기식 문제 때문에 나온 학설이라는 얘기야. 사망 시점에 대해서. 그래서 요때가 권리 능력자인데 그럼 요 태아는 어떨 거냐 이렇게.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 관련해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하냐면 태아는 얘는 자연이 아닌데 뭐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유증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태아한테 권리 인정해주고 있어요. 알았어요? 우리 민법 천조에 가보면 태아는 얘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세한 거로 본다 이렇게 했어. 이미 뭐로 본다고? 출세한 거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도 받을 수 있다니 태아가 출세한 거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출세한 거 본다는 말이 뭐냐? 여기에 대해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어. 태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태아는 정지조건설이라는 게 있고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이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정지조건설이라는 말은 바로 태아 상태에서는 권리 행사를 못하고 이거 좀 확대해 보면 여기를 요 태아로 있는 동안 봤어요. 이렇게 태아로 있는 동안 자 10개월 동안 태아로 일반적으로 있죠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만약 임신 6개월부터 한 7개월 6개월쯤 됐는데 여기 태아 누구냐 A, B 사이에 여기에 C란 태아가 있어. 감남 A남 을녀 B녀 자 이 상태에서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여기 가변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얘가 사망했어. 그러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6개월째 태아야 태아. 상속 순위에 대한 이미 출생을 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출생을 보면 지금 상속 순위 받고 나중에 출생 딱 했어. 출생을 요때부터 자연이잖아. 그럼 출생을 본다는 얘기는 뭐야? 태아 상태부터 상속 받으라는 얘기야? 순위는 이미 출생을 보는데 태아 상태에서는 이거 상속을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는 거야. 하다가 살아서 출생하면 여기서 살아서 출생을 하면 요때로 소급하겠다는 얘기야. 요게 살아서 출생하면 요때로 소급해서 인정해주겠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그게 아니고 태아 상태에서도 곧바로 행사돼 얘가 사산되면 여기서 만약 사산이 됐다. 사산되면 소급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출생하면 다 효력이 출생 시부터는 효력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소급적으로 없애느냐 아니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인정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럼 태아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낫겠어? 정지 조건설 취하는 게 태아가 유리할까? 해제 조건설 취하는 게 태아가 유리할까? 그렇지. 이때부터 인정해주고 요즘 뭐 태아가 사산된 경우 드물지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땐 사산된 경우도 많았지만 영아 사망률이 지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의 살아 출생하면 당연히 이때부터 인정해 주는 게 태한테 유리하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인정하려면 문제의식이 교통사고 날 때부터 인정해 주려면 누가 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임신한 요 뭐가 법정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정 대리인을 인정할 수가 없지. 태아는 아직 자연이 아니니까 살아 출생하면 이때 자연이 돼야 이때부터 법정 대리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해제 조건설 취하는 게 태아한테 유리하지만 판례는 명확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정지 조건설 취하고 있어요. 학설은 해제 조건설이 다수설이에요. 그런데 여간에
자연이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지 저 정지 조건설이 명확한 거예요. 학설이 해제 조건을 취하는 건 태아 보호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아직 자연인도 아닌데 법정 대리라는 걸 말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학설은 이렇지만 8년 이걸 취하기 때문에 정지 조건설 취하면 태아는 태아 상태에서 권리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살아 출생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해제 조건을 취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년가 뭘 취한다고? 정지 조건설. 시험 문제는 뭘 물어봐? 8년.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런 얘기 학설이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태아는 정지 조건설을 취하는 태아의 권리 능력 관련해서 정지 조건설을 취하기 때문에 태아 상태에서는 자기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여기서 A, B 사이에 태아가 있다. 이 태아가 있어서 얘가 5대 독자라도 이 태아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 있느냐? 대전에 동방삭 있죠? 삼천갑자 동방사. 오래 살아라 동방.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뭐 없을까? 태한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 5대 독자니까 여기다 빌딩을 사주고 싶어. 금방석에 좀 태어나도 금수저로 만들고 싶어. 태아 상태에서 등기해주려고 해서 동방사 앞으로 등기해주세요 했어. 등기해줄까 안 해줄까? 등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본이 있어야 돼. 등본, 명의자 등본. 등본을 가져야 돼. 등본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출산은 안 만들어져. 그냥 태아 상태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판례가 취한 정지 조건설 따르기 때문에 태아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기면 등기할 수가 없다 얘기.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인. 법인은 종류 묻지 않고 다 됩니다. 자연인과 마찬가지. 법인도 언제부터 법인 되는 거야? 설립 등기하면. 근데 이 법인 중에서 공법인, 사법인, 내국법인, 외국법인 뭐 종류가 많지. 영리, 비영리, 재단, 사단 종류 많은데 법인이면 다 돼요. 다만 법인 중에서 뭐가 문제된다? 공법인. 이 공법이라는 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등 이런 걸 다 공법이라고 그래. 근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어디까지냐?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공법이 될 수 있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도나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까지. 여기 시, 군, 자치, 구까지. 요까지만 돼. 그럼 요 시군 밑에 있는 공법인 뭐가, 여기에 뭐가 있어? 요 아래에 읍이나, 이건 공법인 자체가 아니야. 면이나 동이나 리. 읍면 동리는 뭐가 아니라고? 공법인이 아니야. 읍면 동리는 공법인 아니니까 적격이 없어. 시군 자치구까지만 공법인이야. 그래서 요 읍면 동리는 적격이 없기 때문에 읍면 동리 앞으로 등기할 수 없지만, 참고로 요 동리는 조금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민법에 따르면 자연인과 법인만이 법인격이 있지만 부동산 등기법은 요것 말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뭐냐? 바로 권리능력 사단 재단, 비법인.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는 권리능력이 없다. 이게 비법인이라고 했어.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종중 같은 거, 종중, 문중, 교회, 정당, 학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동창회 뭐 이런 거. 이 비법인사단재단은 부동산 등기법에 오면 직접 비법인사단재단 앞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등기법에 규정이 있어. 종주 앞으로 직접 등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법인사단의 재산수 형태는 총유관계라고 민법시간 배우지만 총유등기는 따로 없고 비법인사단 앞으로 직접 자기명으로 등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 적격이 없는 것 중에서 법인과 비교되는 게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각종의 조합, 동업관계라든가 개조직 이런 걸 말하면 민법상 조합관계. 이것을 자 법인과 비교해서 민법상 조합은 재산수 형태 합유라고 하지만 합유 등기도 없고 조합 앞으로 등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 앞으로 등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조합원 앞으로 해요. 조합원. 조합원이 누구냐? 여기 자연이냐? 조합원 명의로, 조합원 명의로 무슨 등기하냐? 합유 등기래 돼. 합유 등기. 합유 등기하는데 여기서 합유 등기할 때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다.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걸 꼭 알아야 돼.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어서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할 수 없지만 누가 앞으로냐?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한다. 그렇지만 뭘 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상 조합과 구별해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상 조합은 어떠냐?
특별법상 조합은 이름만 무늬만 조합일 뿐 이건 특수법인체입니다. 법인이니까 어디 간다?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다?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다 명칭만 무늬만 조합이라고 썼을 뿐 실질적으로는 법인체예요. 특수법인체.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체니까 적격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적격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급 학교 시험에 잘 나오죠. 각급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더라. 학교. 그래서 적격이 없어.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하냐. 국립이나 공립 같은 경우는 이것은 국립이면 국가명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공립은 지방자치단체명으로 지자체명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어떻게 하냐. 사립. 사립학교 같으면 배후에 있는 재단법인이 있어. 배후에는 재단법인. 요 재단법인 앞으로. 재단법인 무슨 무슨 학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체가 되는 거지. 학교 자체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등기한 게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자, 등록 안 된 사찰. 등록 안 된 사찰은 이것은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되면 여기 비법인 사단의 자리를 갖지만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사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개인 앞으로 자연 앞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이 부정되는 것 중에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때 태아 문제, 민법상 조합 문제, 각급 학교 문제, 등록 안 된 사찰 이거 주의하시고 적격이 있는 것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재단인데 특히 법인 중에서는 공법인이 문제된다. 공법인은 어디까지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읍면동는 법인 공법인장이 없지만 참고로 동이나 리가 어떤 자를 가질 때냐면 동민들이 비법인 사단의 자를 가질 때가 있어 예외적으로 동 주민들이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형태로 부동산을 동명으로 가질 수는 있어. 그런데 그때는 공법인 자격이 아니고 권리능력 사단 자격이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69페이지에 쭉 설명돼서 태아에 대해서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땐 적격이 없다는 것이고 특히 권리능력 사단 나왔을 때 주의하세요. 거기 조문 인용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부동산 등기법은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서 종종 문종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에 대해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누구를 밑줄 쳐냅니다. 그 사단 또는 재단을 즉 종종 자체를 이런 얘기야.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라고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다만 등기 신청은 종중이 손이 있고 발이 없으니까 누가 한다는 거야?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명의는 누구 명으로 하되? 종중 명으로 하되 이런 얘기야. 그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가면 권리능력 사단 재단 등기 예 중에서 거기 문중 종중 문중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것들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인가가 취소된 주택 조합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각급 학교 문제 설명했고 민법상 조합 문제도 설명했어요. 다만 국가나 지자체 중에서 맨 밑에 줄에 그러나 읍면리 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적게 인정되지 않는다 했지만 그중에 어떤 걸 주의하라고 했지 아까 동이나 리 중에서 어떤 자격을 가질 수가 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가 있다. 요 문제를 주의하면 됩니다. 70페이지에 가보면 거기 등기 예 중에서 거기 종중 예가 나와 있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가보니까 소유권 소유자가 누구야 달성서 씨 무슨 파 종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쓸 경우가 많아요. 어디 김 씨 어디 이 씨 뭐 이런 식으로 명의자가 종중이 됐고 다만 대표자는 써줘요. 근데 대표자는 명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종중에 대해 대표자가 제일 학렬이 높고 연장자 중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되는데 그 대표자를 써주는 이유는 대표자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써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법인의 대표자는 어딜 보면 나온다? 법인 등기부를 보면 다 나와. 알았어요? 근데 종중 대표자는 어딜 보면 나올까? 없어. 왜? 국가 족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다 써준다? 등기부에 여기 보면 김해 김씨 무슨 파 달성서 씨 무슨 파 쓰고 대표자 아무개 써주는 거야. 알았어요?
법인은 대표자를 등기부에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 법인 대표는 안 써요. 그런데 종중 대표는 등기부에 써요 안 써요? 써줘. 그게 어디 있어? 거기 얘를 보시라는 거예요. 70페이지에 등기부 양식 나온 데 있지? 자 보시니까 거기 70페이지 양식을 종중 등기 사례에서 아래 맨 아래 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소유권 이전 반에 누가 받았냐? 서울 김씨 대종친 이렇게 나오고 거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위치하고 거기 대표자 누구 김아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의는 대표자가 명의자가 아니고 누구야? 그 종중이 명의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표자를 써주려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이 종중 대표자 알 길이 없잖아. 법인처럼 법인 등기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 자체에 대표자를 써준다 이런 얘기. 요 내용을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런 건 종중이 명의신탁한 겁니다. 종중 땅이지만 명의신탁된 거예요. 문제가 있죠. 살 때는 종중이 명의신탁 등기할 때는 종중 땅이라는 거 알았으면 반드시 종원총의 결의서, 인감 첨부한 종원들의 결의서가 다 나와야 돼요. 도장 다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중 요즘에는 과거에는 종중 명의로 즉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명의 등기할 수 없을 때는 종중 대표자 장소인 한 사람 앞으로 명의 신탁돼서 했었는데 자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직접 자신 명의 등기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